뭐해? 계산해. 얼마예요? 씨발.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예, 생일 파티 후기라는 제목을 붙인 만큼 아버지가 방송 출연 좀 부담스러워하셔서 안타깝게도 생일 파티에 뭐 생생한 현장을 전달해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생일의 주인공이 그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지금은 집에 온 상태고요. 집 방송을 그냥 키게 된 상태입니다. 고맙습니다. 뭐 아버지가 보실 줄은 없겠지만 아버지도 여러분들의 생일 축하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자, 반갑습니다. 굳이 보고 보러 하시든. 네. 근데 내가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그동안 10년 동안 쓴 지갑이 그 동네 어디 이상한 지갑으로 한 10년 동안 그 지갑을 썼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서 새 지갑을 새로 썼는데 아버지 지갑이 폐를 간 거더라고요. 아니. 일단 어쨌든 내가 사드린 지갑이 두세 배 이상 비싸고 그 다음에 그 페레가모 지갑은 거의 20년 가까이 된 지갑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나 아빠가 하도 모르니까 뭘 모르니까 지금 뭐 개똥 같은 지갑 뭐 이런 거 쓰신 줄 알았어. 페레가모더라고. 그 다음에 20년 썼으면 바꿀 때도 됐지. 네 거는 너의 돈으로 사렴. 저놈 한 그래도 오늘 용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본인이 방송을 안 하겠다고 해서 집에서 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드렸는데 이제 아빠가 또 까먹을까봐 내가 무지하게 강조했어. 아빠 이번엔 구찌라는 브랜드인데 이게 비싼 브랜드다. 여기 있는 벌이 벌 모양이 시그니처 모양인데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얘기를 몇 번 드렸죠. 들었던 말이지. 그래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또 있었어요. 이제 아빠가 아 나가서 먹을까 집에서 먹을까 꼭 아들들한테 밥을 사줘요. 아버지는 그냥 아무거나 먹어요 아버지. 아이 회를 먹자. 아유 회 비싸다. 아유 생일인데 그런 거 사. 아 아버지 있어야 돼. 아 회를 먹자. 아 회가 먹자. 생일 아버지가 회 드시고 싶으시지 않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시키겠어. 아우 너무 감사하잖아. 난 또 생일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제 주문하고 이제 지금 가만히 있었어. 띵동 배달 왔습니다. 네 답답한데 아빠 뭐해? 계산해. 얼마예요? 91,000원 씨발. 이게 2타 충격이야. 심지어 그 꼬막과 회는 다른 데서 시켰단 말이야. 회때 55,000원입니다. 또 왔어. 또 있어야 돼. 그래 꼬막이야 가서 빨리 계산해. 36,000원입니다 통장에 70만원 남았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 지갑 사는데 진짜 어? 장난 아니었다고. 딱 영등포 구찌 매장에 싹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많은 시간대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 직원이 한 명씩 기다렸다가 줄 서야 돼. 줄 서 있다가 한 명씩 이렇게 데려가서 1대 전담 마크로 이렇게 구경을 시켜줘. 난 이제 출입이었어. 나한테 딱 기다리세요. 난 어떻게 했냐면은 주머니 사이로 구찌 지갑을 이렇게 걸쳐놓고 굳이 꺼낼 필요는 없지만 이러면서 계속 만들면서 오래 걸리네요.
오래 걸리네요. 위로 찾기 해야지. 또도또도또도또도또도또도. 딱 돌아다닐 때도 딱. 절대 절대 제가 말했죠? 지갑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안 돼, 안 됩니다. 앱이 보이는 방향, 머리가 바깥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들고. 요게 신상이구나. 아 네. 요거랑 요거 이쁘네요. 손가락이 뱀의 머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 아 요거랑 요거 이쁘네요. 아. 어머 고객님도 우리 저희 구찌 지갑 쓰시는. 아 이거 부산에서 샀어요. 아 네. 구찌가 너무 좋아서. 아 이거 하나 샀지만 자주 산 것처럼 얘기해야 된다. 아 저도 지갑을 쓰고 있는데 구찌 지갑이 좋아서 구찌 지갑을 사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지갑 이렇게 있으면 요거 한번 볼게요. 절대 내려놓지 않아. 아니야 그때 일부러 내려놨다 앞에. 무심하게 나는 구찌 지갑 따위 그냥 가볍게 두고 얘기하겠다. 괜찮네요. 아버지가 반지갑을 좋아하셔서. 다른 데도 보고 올게요. 보고 나서 5분 만에 돌아왔거든. 아 다른 데도 보고 올게요. 아 프라다 매장 가봅시다. 아 역시 구찌 매장이 이쁘네요. 아 구찌 매장 이렇게 보고 딱 나와가지고 식당가 근처를 딱 이제 가서 아 밥을 뭘 먹을까 했는데 거기서 테스토를 만났어. 거기서 정말 아무로 연구도 없이 갑자기 테스토를 만났어. 어 혜원아. 그래서 훈아 악수를 딱 한 훈이의 손이 딱 오고 내 손이 딱 오는데 딱 한데 그 사이 갑자기 여자 한 명 딱 들어와. 애기님이 안녕하세요. 커플을 만난 거야 씨발. 굳이 가방 이렇게 들고 혜원아 명품 쇼핑했구나. 어르신이 전문했어. 그들은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앞에 있는 초밥집을 먹으러 가기로 하고 저는 나와 집 가보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있는 돈과 지금 지갑세 값이 같아졌지만 야! 저기 다 필요가 없어요. 진짜 봐. 구찌 지갑! 이렇게 하면 구찌 팔토시! 이렇게 하면 구찌 반지! 여기 구찌 벨트! 구찌 목걸이! 구찌 모자! 다 돼! 이게 얘들아. 역시 명품을 사니까 사람이 좀 달라 보이지 않니? 씨발. 이건 조금 추해. 아예. 황정민 명대사 이렇게 나온 거야. 명품도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너를 보고 느껴. 혜원아 아버지 생신 축하드린다고 전해드려. 나도 아버지 생일 축하해줄래. 그래 그럼 토요일날 오면 아버지한테 생일 축하로 인사하러 드리러 가자. 그 동영상으로 찍어야지. 와나나야 늦었지만 아버지께 생신 축하드린다고 전해드려라. 아버지께 꼭 전달해드릴게요. 이 아버지가 방송 계신 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해서 아, 잘 전달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아버지의 뿌듯한 표정과 벌구찌 지갑. 아버님 정말 정정하게 생기셨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60년생이세요 이제 예순이 얼마 안 남으신 나이신데 나름 정정하신 제 얼굴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고로 아빠는 그냥 사진 찍으려 했는데 내가 아이 아빠 이거 비싼 지갑 이거 사줘. 이거 들고 찍으라고. 내 아빠 이 새끼 이거 비싼 지갑 사더니 뽕 뽑으려 한다고. 그러니까 와나나야 너도 아프지 말고 아버님과 함께 오랫동안 아 좋은 덕담이에요. 고마워요. 살아. 나는 아버지랑 되게 친구처럼 지낼 거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오래오래. 이게 91,000원짜리 생일 파티. 네 아버지. 이게 뭐야? 생일 선물입니다. 응. 아 이거 뭐 명품이야 아버지.
굳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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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보이지도 않는 게 명품이잖아. 남자의 자존심 아니니까. 지금 볶음밥잖아요. 그거 61만 원짜리 아버지. 이게? 이거 명품이 아니야. 이 유명한 로고예요. 우리 위협해 봐야 돼. 잘못 가는 거. 아니 이거 들고 한번 좀 보여주세요 다시. 아니, 누가 저렇게 들고 찍어? 이게.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보시다시피 아버지 생일 파티를 끝내고 왔어요.